야, 파이어2에서 바람 이렇게 없는 건 축복이야, 축복. 자, 민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야. 이제는 어제는 테스트 라운드였으면 이제는 진짜 라운드거든. 오늘은 파이어2의 스노우 마운틴이라는 코스야. 어제는 울프가 제일 어렵거든. 네. 근데 스노우 마운틴은 내가 한 번 쳐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좀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프로치도 해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린이 얼마나 딱딱하고 그런 거 알았잖아. 그래서 정말 좀 생각하면서 네. 같이 대화 한번 쳐보자. 네. 자, 안어. 그냥 먼저. 3추이네. 첫 번째 홀은 389야드네. 길지 않고. 그리고 3추는 오늘부터는 어제는 너 치는 패턴으로 쳤는데 3추는 원래 쭉 해서 타겟핑이라고 해서 흉골 스윙을 하거든. 그래서 흉골 스윙으로 오늘 플레이를 할 종일 할 거야. 내 스타일대로. 자, 타이틀 2번. BMW 로고가 박혀 있어요. 첫 번째 홀은 무리하지 않는다. 삼촌이 원래 이렇게 진짜 똑바로 치거든. 아, 이렇게 도급 얘기예요? 왼쪽으로 약간 더 그래. 네네. 전 텔러메드 2번이요. 389인데 막 300m씩 때리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네네. 그리고 어제 쳤을 때 이거 자꾸 페이스가 열렸지? 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가도 안 돼. 네. 아, 좋아. 멋지다. 약간 사막이니까 거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해. 자, 흉골 스윙. 3추는 백스윙을 들고 그냥 핀만 쳐다봐. 오우, 샷. 나이스. 핀 옆에. 약간 세다. 야, 여전히 구른다. 지금 한 3m 정도 떨어진 것 같아. 66m. 야, 300 이상을 친 거야? 저기 선인장 약 거기 보면 왼쪽으로 흘릴 것 같아서 거기 하면 거기다 치면 왼쪽으로 흘릴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웬만한 핀 봐야 돼. 네네. 핀을 보는 개념은 두 가지야. 진짜 평지에서 핀으로 쏘든지, 아니면 어디에 떨어져서 핀으로 갈 건지. 네.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핀을 피해서 치면 안 되거든. 네. 3회수 1병 두 번째 샷. 왜 이렇게 멀리 친 거야? 아, 그러게요. 첫 홀이라서 긴장돼서. 사실 네가 지금 샷을 안 하고 나왔잖아. 네. 삼촌은 샷을 좀 해보고 나왔거든. 넌 어프로치만 했잖아. 네. 어프로치 잘해야 된다. 네. 아니요, 많이 벗어지나. 타이탄 라이잖아 지금. 네. 그럼 타이탄 라이면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면 위험해. 넌 아직은.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거 있지? 네. 근데 분명히 엎어서 올라가면 뒷땅 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뒤집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민수는 손목 쓰지 마. 아, 지금 네. 손목을 꺾어 올리잖아 지금. 그대로 몸을 돌려. 몸을 안 돌려. 왜 몸을 안 돌려? 그렇지. 그렇지. 왜 몸을 하나도 안 돌려? 또 어퍼 지금 페이스. 더 뒤집어야 돼. 더. 그렇지. 그렇게까지 가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지. 약간 탑핑 났지? 네. 잘했어. 잘 떨어진다. 나는 뿅점을 찾고 요쯤이니까. 그래서 우리 피디님 있는 쪽이 뿅점이고 내리막이 있고 열. 오늘도 지금 어제처럼 빠르단 말이야. 네. 열. 내리막이
정도를 보고 20cm를 찍. 그러면 왼쪽으로 40cm를. 보통 는 한 세 걸음당 10cm인데 난 여기서 이제 세 걸음당 20cm. 그리고 꼭 첫돌이 되게 세게 지나가더라고. 진짜 살살 쳤는데. 와. 이럴 땐 꽉 잡고 클러치 팟. 나이스 팟. 나이스 보기. 자, 민수야 지금 2번 홀이야. 근데 오늘 그 블랙티가 아니라 챔피언십 티를 열어놨어. 네. 그래서 2번 홀은 426야드인데 오늘 바람이, 야, 파이어2에서 바람이 이렇게 없는 건 축복이야, 축복. 어제 진짜 울프에서 이랬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가운데 지금 벙커가 있는데 민수는 저걸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촌은 이제 걸릴 것 같거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막 지역이랑 무조건 해저드야. 네. 해저드를 들어가니까 나는 약간 우측으로 안전하게 쳐야 될 것 같아. 현골 스윙, 백스윙 들고 내가 보내고자는 쪽으로. 샷. 아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갔어요. 완전 푸시 났는데 잘 갔다. 어떠냐 미국 가보니까. 좋죠. 지금 뭐 한국에 있는 프로들이나 뭐 지금 주니어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윈터 투어도 취소될까 말까 그러고 있고. 저야 뭐 좋은 거죠 라운딩도 할 수. 자, 나는 일단은 그 삼촌처럼 치면 페어윈 다 지켜. 148m면은 9번. 그렇지, 9번. 근데 그 흉골 스윙을 하는 이유는 세게 치기 한 게 아니야. 정말 살살 치면서 거리가 덜 나가거든. 네. 그래서 멀리 나가는 클럽을 쓰는 건데 지금 핀이 왼쪽이니까 굉장히 평지 그린인데 오른쪽으로 떨구면 왼쪽으로 흐를 것 같아. 그래서 삼촌은 그린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근데 지금 이 아직 이 지역에 거리를 적응을 못해서 150m는 9번 아이언. 내가 생각했던 그린 오른쪽으로 가는데 올라간 것 같지? 네, 올라. 올라간 것 같아. 민수 두 번째 샷 109m. 아, 볼 좋아. 오, 나이스. 야. 센 것 같은데요? 조금 길었어. 네. 근데 진짜 잘 쳤어. 지금 삼촌은 우측으로 넘어왔고, 야, 그래도 오른, 난 그린 적중률 100%야. 야, 참, 역시, 야, 압사박에 흉골 스윙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그린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인데, 멀리 있을 땐 굳이 마크하실 필요 없어요. 19걸음인데, 약간 내리막이니까 전 이제 16걸음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뿅점이 요 정도 라인이니까 80cm를 우측. 근데 전홀에서 20cm 단위로 봤더니 안 꺾였단 말이에요. 15cm 단위로 보고 45cm 브레이크를 보고 20걸음이지만 내리막 고려해서 16걸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저는 버디를 잡으려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 하는 거지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민수는 무조건 넣으려고 덤벼야 되죠. 박인비 프로가 퍼팅을 잘하는 이유는 박인비 프로는 퍼팅을 할 때 무조건 넣으려고. 아, 저는 넣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거리 그린 스피드가 3.4 나옵니다. 3.4. 40cm. 이것도 길어요? 와. 이것도 길어요. 지금 흘러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흘러서 내려오면 남는 건 이제 스트레이트 어필입니다. 오르막 업힐. 오, 잘 쳤는데? 들어가겠는데? 우와!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스폿이 아니라 태워보겠습니다. 걷어올리듯이. 했네요. 뭐야, 내가 안 와요. 왜 치려고 그래? 557야드인데 그 울프 코스에서 바람 많이 불 때는 진짜 557 되게 버거웠잖아. 네. 근데 어찌 보면 너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지? 왜냐면 300 이상이 나가니까 지금 557이니까 우두 공략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삼촌은 흉골 스윙을 하면 절대 장타를 치겠다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디든 이제 3-on 플레이를 가는데 페어웨이 치키는 정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티샷은 무조건 살려야 돼. 티샷을 살려야 답이 나오지. 티샷이 뭐 혼자 외로운 데가 있으면, 그래서 딱 맞추고 난 삼촌은 백스윙을 든 다음에 흉골만 내가 치고자 한 대로 돌려. 오샤. 진짜 똑바로 나가 이 스윙. 피니쉬도 잘 되고. 오케이. 자, 좋았어요. 페어웨이 잘 갔고. 저는 벙커 우측. 너는 벙커 우측 봐야 될 것 같아. 저 약간 벙커에서 시작해서 페이드로 칠게요. 이번에 직선을 뻗었는데 러플 것 같아. 살긴 살았을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까 너 연습장에서 내가 레슨할 때 네. 민수가 페이드를 치는데 클럽 페이스가 너무 뒤집어지니까 막 터지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터질까 봐 막은 거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왼쪽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날아가 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 진짜 미세한 요 미세한 움직임인데 그걸 딱 걸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하면 또 쉬워, 연습을 하면. 네. 그래서 진짜 이번 3주 동안 그걸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또 그리고 너의 기간은 3주가 아니거든. 네. 이걸 배워서 한국에 가서 또 하고. 진짜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자, 민수야, 나는 이제 계획대로 이쪽에 와서 공 여기 있고. 저는 벙커에. 민수는 아까 공이 안 보였거든. 근데 저쪽 위에 보니까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지금까지 보니까 282야드 정도 남았는데 오늘 아까 웨지가 100야드가 잘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180야드 정도만 치면 되니까 9번. 아까도 9번도 멀리 날아가니까 아예 지금 오른쪽이 워터헤저드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아예 왼쪽으로, 그래서 이 벙커 위로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샷. 의미 없는 샷. 근데 흉볼 스윙, 백스윙 들고 쪽으로 안전하게. 벙커에서 돌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돌 집을 수 있죠. 일단 여기 언덕이 안 높아서 4번 아이언 갖다 저 오리들 있는데 치면 언덕 있어서 지금 저절로 내려갈 것 같아요. 완전히 안전한 데네. 네, 저 오리다 치면 언덕으로 내려. 딱 생각한 대로 지금 잘 날아갔어. 그래서 했는데 약간 뭐 뒷땅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라고 하면 핸드 퍼스트. 네. 조금만 잘 쳤어. 야, 왼쪽으로 잘 왔고. 야, 물닭들이 얼마나 풀을 뜯어 먹었는지 진짜 타이트하다. 삼촌 계획대로 지금 100m 정도 남아 있는데 핀이 완전히 왼쪽이거든. 그러면 저건 나는 이제 저기다 불을 지펴 놓은 것 같은 거야. 저기 빠지라고. 아니, 타 죽으라고, 불나방 만들라고. 그런데 또 핀보다 오른쪽으로 가자니 되게 언듈레이션이 심해 보이고. 근데 일단 난 안전 제일 주의야. 민수는 핀으로 쏴야 되겠지만 삼촌은 핀보다 약간 오른쪽. 네. 온그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흉골 스윙. 그리고 핀보다 오른쪽으로 칠 때는 어느 정도를 치냐면 난 그냥 아예 어깨를 핀에다 맞춰버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1시간 볼 수 있으니까 이 전홀이 약간 당겼으니까 핸드포스 좀 더 하고 들고 몸으로 어 뭐 그린 그쪽에 갔는데 약간 짧았던 것 같다. 이제 팝5니까 버디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서. 아 볼 진짜 좋다. 아 또 커. 아, 아 끝에 걸렸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민수야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그지? 돌려. 어. 엎지 마. 뒤집으면서 올려야 돼, 너는. 네. 그렇지. 그리고 뭐. 자꾸 왼팔 접혀. 말고. 왼팔 접으면 어깨가 올라가. 아, 네 네. 네가 왼팔이 접히는 이유는 몸통이 안 돈다는 얘기야. 아. 그렇게 되는 건 네, 네, 네. 몸통이 돌면 얘가 접힐 수가 없어. 네가 왼팔이 접는 건 그렇지. 돌면 아. 왼팔은 안 돼. 네 네. 어. 어떤 이유에서건 네가 지금 몸을 너무 안 써. 아, 안 돼! 실수는 이제 계속 할 거야. 네. 근데 괜찮아. 이제 자연스러워. 오늘 좋았잖아. 네. 어. 잘하고 있어, 지금. 오! 아, 근데 이건. 왜 끝에서 질질질질질 흐르냐? 어? 와, 나 마무리할게. 네. 민수가 제가 자꾸 오른쪽을 본대요. 그래서 약간 왼쪽 보고. 그러네. 나 진짜 왼쪽 본다고 했는데 삼촌도 지금 스트로크 많이 틀어졌네. 파세이브 했고 민수. 오케이 잘했어 붙었어. 그 어프로치 할 때 마찬가지야.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경사도 없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 네. 그럼 클럽 페이스를 그렇게 열 게 아닌 거야. 아. 약간 숙여가지고 낮게 가가지고 탁탁탁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턱대고 열어버리니까 연만큼 안 나간 거잖아. 네네네. 어.